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그는 한때 여러 가지 이유로 대중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즘 거짓말쟁이, 심지어는 조국의 배신자로까지 지탄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수 유승준, 그는 왜 한국인이기를 포기하고 미국인이 되기를 선택했을까? 최병윤 PD가 취재했습니다. 댄싱머신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춤솜씨로 인기를 누려온 가수 유승준 씨. 올해 봄 공익근무를 앞두고 있던 그는 지난 18일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미국 시민권을 딴 걸 보면은 역시 유승준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기피하는 게 아닌가. 외당초 뭐 해병대를 간다. 당당히 군을 복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번복하는 거에 되니까. 인터넷 공간에서는 유 씨를 옹호하는 측과 비난하는 측 사이에 일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가수 생활을 계속 한다면은 어차피 돈은 우리나라에서도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쓰기는 미국에서 쓰겠다고 아니에요. 아니 그러려면 아예 회피를 하든가 이민을 가서 안 하든가. 왜 하면서 또 와가지고 또 가수 활동을 하냐고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거. 유 씨는 일본 공연 후 곧장 미국으로 떠나버린 상태. 그를 만나기 위해 LA 인근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승준 씨 네. 계세요? 승준아! 네? 유 씨는 파문이인지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문이인 후 몇몇 언론은 유 씨가 잠적한 것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뭐 잘 지내고 그랬죠. 그 유승준 씨가 시민권 취득하고 네. 한국의 상황 같은 거 좀 들어봤어요? 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네. 봐왔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도 봤었고. 유 씨는 미국에서도 나름대로 국내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인의 결정이 네. 이 정도의 반응과 이렇게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일단은 그렇게는 생각은 못했어요. 예, 이 정도까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할지는 몰랐어요. 파문이 커진 것은 유 씨가 누구보다 영향력이 큰 대중 스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승준 씨는 단순히 어떤 그 10대의 어떤 아이돌 스타이잖아요. 아이돌 스타이면서 사실은 그 성인 세대, 4, 50대 세대까지 사실은 많은 어떤 그 호감을 그 가지고 있는 참 보기 드문 그 10대 아이돌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 딴 선배 가수 형들께서요 콘서트에 나오면은 주절주절 말만 하지 말고 노래를 많이 들려드려야겠는데요. 오늘은 제 콘서트니까 제 마음대로. 97년 데뷔한 그는 현란한 춤솜씨와 보기 드문 가창력 그리고 성실한 무대맨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가수로서의 재능뿐 아니라 끼와 재치까지 겸비한 데다 준수한 외모와 남성적인 매력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유 씨가 데뷔 후 발표한 음장은 모두 6장. 이제 너의 그 마음을 내게 열어줘. 5집 앨범의 경우 50만 장 이상이 판매돼 그가 최정상급 가수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성실했고요. 또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의혹과 별개로 제가 개인적으로 유승준 씨에게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수였다라고.
또한 유 씨는 당당히 군에 입대를 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건실한 청년이라는 평판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어릴 때는 이제 막 육군사관학교 가고 이렇게 군대 군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마린이라든지 해병대 이런 어떤 느낌, 어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선망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 된다. 저는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외국 영주권 소지자는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굳이 군에 입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나 누나나 형이나 뭐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랬죠. 왜 가냐? 힘든데. 2년이면 충분히 너가 뭘 하나 배우거나 이러고도 남은 시간인데.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조차도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번, 세 번씩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얼굴은 왜 포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지난해 3월 영주권 소지자도 국내에서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로 법이 개정되어 유 씨에게도 병역은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막 좀 남자다워진 어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런 어떤 제가 직면해 있던 어떤 문제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일부 연예인들이 병역을 회피해온 현실에서 그는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신세대 인기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 씨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병역 의무도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습니다. 국적 상실이 된 사람은 병역에서 재적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유승준 씨가 지금 상황에서 군대 가겠다 그러고 말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은. 유 씨의 선택은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군대 간다고 하고 검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시민권,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 돼서 시민권을 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가니까 저도 4월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괜히 바보네. 나도 차라리 그랬으면 나 저도 미국 가서 국적 얻었죠. 그동안 유 씨가 출연했던 광고도 보류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이트 뭐 예. 비디오들 누가 틀겠습니까? 저희들 그 해소하도록 하고요. 예. 그냥 뭐 사이트 그런 거는 이제 폐쇄를 하고. 예. 유 씨를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 사이버 시위를 계획하는가 하면 법무부에서는 유 씨의 입국을 불허할 방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개인적 차원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좀 믿음을 저버리게 했던 거,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고 그런데요. 자기의 꿈과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옵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을 담대하게 결정을 내리라 할 때는 저는 저한테 유익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어느 나라 국적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또 그 결정은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병윤 PD, 지금 유승준 씨 경우에는 말을 바꿨다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막상 때가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유 씨에게 제기되어 온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유 씨가 병력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은 지난해 2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유 씨 측은 뮤직비디오 촬영 도중 허리를 다쳤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언론은 병역 회피용 수술이 아닌가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일부러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우연치 않게 시간이 맞아떨어졌는지는 본인밖에 모를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인밖에 모르는데 유승준 씨가 허리가 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기피라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의혹을 살만한 시점상은 그렇습니다. 군대 면제를 위해서 수술을 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허리가 그러니까 아파서 수술을 한 거랑 이제 병역에 어떤 피하기 위한 그런 거하고 완전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많이 실망스럽고 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자, 준비! 준비! 시작! 그런데 유 씨는 수술 3주 만에 한 쇼 프로그램에 출연, 과격한 게임을 거뜬히 소화해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또 두 달 후에는 중국에 진출해 현란한 춤으로 중국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근데 중국 공연에서 너무나 현란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도 역시 무대에 올라가서 뭐 고난도의 댄싱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했죠. 저거는 허리 디스크 수술 받은 게 아니라 흉내만 낸 거 아니냐. 회사나 이제 주위에서는 저보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해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은 아예 제가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무대 위에 서서만큼은 제 최선을 다하겠다, 아파도. 유 씨의 증상은 어느 정도였던 것일까?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자신이 수술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유승준 씨 디스크의 특징은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디스크. 이 파란색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인데 물렁뼈인데 요 디스크의 뒤쪽이 찢어지면서 그쪽으로 디스크가 나와서 가운데를 이렇게 꽉 누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는 제가 수술을 권유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괜히 오히려 수술을 했다가 제가 더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에는 다른 의사들도 그래서 그런지 자꾸 기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권 신청 시점도 의혹이었습니다. 원래 유 씨는 지난해 11월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유승균 씨가 4급 판정 받았어요. 네. 예, 4급은 이제 공익근무 요원 대상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작년에 이제 11월 12일자로 네. 우리가 이제 공익근무 요원 소집 통지를 했습니다. 네. 본인 이제 가사 사유로 일단 3개월 연기를 했어요. 마지막 연기 시점 2월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척추 수술한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권을 받은 시점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이 의심을 한다 그래도 그 소속사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딱 뭐 얘기할 만한 그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의심을 해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 씨가 시민권을 신청한 것은 군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이었다고 합니다. 유 씨의 부모는 자신들이 시민권 취득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정도 전쯤에 제 아버님 권유로 이제 좀 해외에 자유롭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년 전쯤에
제가 아버님과 같이 신청을 했죠. 그러면 내 입장으로서는 내 자식 니 키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만도 서러운데 언제 우리가 여기 거를 다 뭐 어떻게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지하고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지는 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설득을 했습니다. 마지막이다 이제는. 그렇다면 시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다. 네. 이미 시민권은 계속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수술까지 또 받고 그러면서 군대를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년 전에 시민권을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 마음은 군대를 가겠다고 정해놨던 그거를 그대로 얘기했던 것 뿐이지 그게 제 생각할 때는 큰 모순이 없다고 그거를 의심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네요. 혹시 군대를 감으로써 생기는 공백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공백이 아니라 공백의 기간은 연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요. 더욱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발을 해야지 더욱더 보여줄 게 많이 필요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을 좀 더 개발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한테도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부담을 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결정 내리는 거에 대해서 뭐 이펙트를 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상황을 떠나서 그냥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병력 이행 공원이 장사 속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린 데는 병력에 대한 입장이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흡연은 유행이나 못이 절대 아닙니다.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 덕에 유 씨는 공익 광고까지 출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 광고에서도 유 씨의 모델 비용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6개월에 2회 촬영으로 4억의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승준 씨가 일단 그 보여주었던 어떤 참 단호하고도 그 참 당당한 그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그 병력을 그 유예 계속 연결 유예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자신의 인기를 그 유지하는데 어쩔 수 없는 많은 도움을 줬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벌써 시민권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본인은 자꾸 군대 간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것이 어떤 자기 이미지 관리나 네. 아니면 인기를 위해서 네. 그러지 않았느냐. 네. 군대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군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깊숙하게 생각하지 못한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수술 받고 제가 받고 난 이후에 뭐 이후든 이전이든지 영주권자가 군대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럼 군대를 가겠습니다. 지난 3월 한 음반사와 맺은 37억 원의 계약이 시민권을 취득한 현실적인 이유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두 장 계약을 했으니까 군대 갈 시점을 면제를 생각하고 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군대 안 갈 가정 하에서 또 계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두 장을 나누는 거죠. 군대 갔을 때는 한 장만 하는 거고 군대를 안 갔을 때는 두 장 하게 되는 그런 조. 그런데 유 씨는 음반을 한 장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 씨가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혹시 이거 군대를 가게 되면 유승준 씨 측 쪽에서 위약금 같은 걸 내야 되나요? 그렇다 봐야죠.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군대를 가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생기겠죠. 그때 당시에 군대 문제가 언급이 됐었고 예.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원래대로 계약을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죠. 유 씨가 속한 기획사에서도 시민권 취득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 기획사에서도 유승준에게 이런 그 시민권 취득을 권유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도 권유를 했고 지금 현재 기획사로서도 이제 어떤 그 많은 그 투자와 또한 그 시장 개척, 해외 시장 개척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그것이 거의 실현될 지금 즈음에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획사의 요구뿐만 아니라 유 씨가 시민권을 선택한 데는 가족의 경제 사정에 대한 유 씨 본인의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유 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의 목사에게 수차례 자신의 고민을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군대를 가버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이 주위에 있는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부담되어 오는 여러 가지 그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고민하더라고. 유 씨의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유 씨가 공인으로서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국민들과의 어떤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말했던 그것이 국민들과 약속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거를 번복했던 거는 정말 너무나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노래를 계속 하고 싶은가요? 당연히 한국에서는 노래를 해야죠. 받아주면. 받아주시면. 받아주시면 하는데 안 받아주면 받아주셔야 되고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아직 본인 스스로는 한국인임을 믿고 있는 유승준 씨. 그가 다시 한국에서 활동을 재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변명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자신의 소견을 이미 밝혔었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번복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어떤 그 법적 상법적인 어떤 그 인책보다도 앞으로 유승민 씨가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결정적인 그 타격으로 그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쩌면 바로 그런 지점이 그러한 어떤 고뇌 끝에 내린 선택이었겠지만 앞으로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컸기에 실망과 분노도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감한 군대 문제에 대해서 거듭한 약속이었다면 그리고 그의 인기가 그 약속 때문에 힘입은 바가 컸다면 그는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스타는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가수 유승준의 선택에 대한 심판은 대중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청년으로 남을지 아니면 한때 아름다웠던 청년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지난 1월 10일 영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한국인 여대생이 여행 가방 안에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한국인 여대생이 실종되었습니다. 살해된 여대생의 범행 용의자는 영국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실종 여대생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김현철 PD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기로 소문난 유럽의 한 나라 영국. 영국 북부의 작은 마을 아스캄 리차드에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려진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된 의문의 변사체. 어떠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동양 여인으로 추정되며 나이는 20 내지 40대 정도라는 것뿐. It took you a long way from home. Yeah. That's the point. Sure. It's a really. It was a sad yeah. affair, but. So it was shocking to think that something like that could happen so close to us.
프랑스로 어학 연수를 떠났던 한국 여대생이 두 달 전에 영국에 놀러 갔다가 여행 가방 안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50일이 지나서야 피해자는 한국 여대생 진효정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이 런던에서는 또 한 명의 한국 여대생이 실종됐습니다. 어학 연수 중이던 22살의 송인혜 양. 나 가방에 넣고 기다려. 너 어디가 있든지 너는 아마 엄마, 아빠, 딸이니까 꼭 엄마, 아빠가 찾아낼 거야. 그러니까 꼭 기다리고 있어. 원하면 이국 땅 영국.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두 여대생의 죽음과 실종. 진실을 덮어둔 채 영원히 잠이 든 진양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송양에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영국 런던의 한 중심가. 방학을 맞은 배낭여행족들부터 어학연수생들까지 이곳에서 한국 젊은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들 사이에 떠도는 화제는 단연 한국 여대생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네, 저녁 늦게는 거의 안 다니고요. 그냥 해 빨리 지니까 웬만해서 해 지면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빨리 들어가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니까는 더 못 믿겠어요. 외국에 나오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더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나니까 이렇게 믿을 곳이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이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런던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거리. 영국 북부의 한적한 지방 도시 노스 요크셔의 아스캄 리차드입니다. 당시 시체가 발견됐던 자리에는 이국 땅에서 비명 행사한 젊은 동양 여인의 넋을 위로하는 꽃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야기는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적이 드문 노스 요크셔의 한적한 도로변. 누군가에 의해 이곳에 실려온 문제의 여행 가방은 도로변 수풀 속에 버려지게 됩니다. 가로 50cm, 높이 79cm의 작은 여행 가방 속의 내용물은 체구가 작은 동양 여인의 변사체.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보름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용한 마을을 뒤흔든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은 노스 요크셔의 지역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But there was no jewelry on the body. There was no she was partially clothed. There was no identification. And so and they were able to say that she was either Asian or Oriental. The body obviously had started to decompose and they couldn't be sure. 사건은 순식간에 입에서 입을 타고 인근의 한인들에게 알려졌고 그렇죠. 유종숙 씨도 소식을 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얘기해서 오리엔탈 부모님은 아시아 사람 그러면 보통 인디아나 파키스탄 사람인데 오리엔탈 그러니까 분명 일본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셋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유 씨가 이 사건에 더욱 주목했던 이유는 사체가 들어있던 가방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가방은 제노바라는 한글 상표가 붙어있는 한국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 씨는 지역의 한인 홈페이지에 사건의 내용을 알리는 글을 띄웠다고 합니다. 그 후 한 달여가 흘러 사건이 잊혀져갈 무렵 또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된 여동생을 찾는 글. 우연히 이 글을 읽게 된 유종숙 씨는 사라진 시점과 신체 조건 등으로 미루어 한 달 전에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일 거고 분명 여행자일 거고 뭐 그러고 옷박을 올린 거 보니까 신장이며 뭐 인상착이며 그런 거 비슷하니까 거의 뭐 느낌이 왔죠. 맞더라고. 유 씨는 곧바로 유학 중인 경찰관 임병호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연락처를 오빠가 남겨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그 집으로 전라북도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전화를 한 몇 번은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바로 선택 나온 게 아니라 아 그러시냐고 아 그래요 그게 뭐 어떤 사건입니까 뭐 처음에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던 진양 가족들에게
임 씨는 사건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인터넷을 통해 진양 오빠와 사라진 여동생에 대한 기록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현직 경찰관인 임 씨는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체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했고 한국의 가족들은 진양의 치과 기록과 몇 장의 사진, 지문 등을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50일 후 영국 경찰은 사체 신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가방 속의 인물은 한국인 여대생 진효정 양. 영국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진양이 묵었던 런던 시내의 집주인 김규수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 씨는 행방을 감춘 후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진효정 양 사건과 무관함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규수 씨는 자신은 지금 독일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곧 영국에 오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규수가 체포된 날 새벽 0시 45분에 받았어요. 저는 집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규수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듣던 소리가 아니라 규수가 누구, 저 김규수입니다. 그러길래 아, 내가 지금까지 기사를 쓰던 김규수다. 깜짝 놀래고 너 어디냐 그랬더니 어딘지는 모르고 오늘 제가 MBC 가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고. 불안한 마음에 그 후에도 여기저기 아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김 씨. 그래서 그 영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 영국 대사관의 영사.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네. 알려줬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수화기를 통해서 그 경찰차 그 외 그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아, 형사님 뭐 경찰이 쫙 깔리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했던 인물들 중 한 사람과 만날 약속을 했으나 이미 약속 장소에는 경찰들이 잠복 중이었습니다. 아, 어쩌다 보다 철수 하고 있는데 누가 내 등도 툭툭 치는 거. 딱 보니까 김규수. 나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경찰 데리고 나올 줄. 저를 만나자마자 제 등을 툭툭 치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그냥 곧바로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에 실렸으니까. 수배 열 하루 만에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연행된 김규수 씨. 경찰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김 씨를 진양의 살인 혐의자로 기소했습니다. 죽은 진양과 체포된 김 씨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프랑스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진양은 10월 24일 약간의 짬을 내 영국 여행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미리 소개를 받고 기차에까지 마중 나간 사람은 김규수 씨. 진양은 김 씨의 집에서 머무르다 행방이 묘연해진 것입니다. 26일 날 제가 약속이 있어서 5시 반에 나갔다가 최대 한 10시경에 들어와서 표정이 없길래 김규수 씨한테 표정이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네. 김규수 씨 말로는 표정이니까 뭐 티켓을 사서 바로 그 파리 가려고 그래서 자기가 워터홀까지 내려주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효정이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김규수 씨가 효정이를 박토리아까지 내려주셨다고 그랬는데 효정이는 코트를 타려고 하면서 꼭 유로스타 타려고 했던 아이입니다. 지 씨는 진양이 없어진 다음 날부터 김규수 씨에게서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규수 씨가 손에 칼자국이 있었어요. 이렇게 베인 자국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집에 락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 뭔 냄새요? 락스요. 락스. 카페 청소하는 세제 같은 거 그런 냄새가 막 나서 네. 독감이 나서 이거 뭐냐고 하니까 아, 눈 고치다가 손베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 중 하나는 사체를 결박했던 테이프입니다. 한정 판매되는 흔치 않은 제품인데 김 씨 집에서도 똑같은 테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그 집에서 없어졌다가 그 다시 이제 돌아와 있는데 양도 줄어들었고 다른 장소에 놓여져 있었다. 뭐 그런 이제 그런 증언을 확보했군요. 예, 경찰이 증언을 확보했다. 김 씨는 이 무렵 일주일간 렌트카를 임대했는데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운행을 했고 그 사용 거리는 런던에서 노스 요크셔 지방을 왕복하는 거리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또 하나의 단서.
진양이 사라진 후 누군가 진양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간 것입니다. 10월 30일 날 7번에 걸쳐 인출해간 돈은 모두 약 2천 파운드,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과연 이 돈 역시 김 씨가 인출해간 것일까? 말씀을 드리면 포스트잇에 진 요정량의 카드 3개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집에서요? 예. 은행의 CCTV를 통해 작성한 현금 인출자의 몽타주 또한 김 씨와 흡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효정이 없어 효정이 가고 그 다음번에 뭐 김규수 씨가 자주 이렇게 좀 아팠었어요. 오바이트 같은 거 계속 하고 막 그래서 밥 먹고 막 밤마다 밤새도록 오바이트 같은 거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요? 감기 몸살 아니고 계속 먹으면 오바이트를 막 하고 거식증처럼 그랬었어요. 소화를 못 하고 계속 오바이트해서 제가 한의원 가보라고 한의원 전화번호까지 제가 주고 그랬었거든요. 김 교수 씨한테요? 네. 네, 사체가 발견된 게 지난해 11월 18일, 그리고 신원이 확인된 것은 1월 8일이었습니다. 김현철 PD, 아무리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렇게 신원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무슨 까닭입니까? 예, 아무리 외국에서 한국 여대생이 피살된 사건이라고 하지만 신원 확인 하나 하는데 5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영국 경찰에서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한국 대사관에 여행 가방에 대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사관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했다면 좀 더 일찍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한 명의 실종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피살자 관련 수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실종 상태인 송인혜 씨 행방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숨진 진양과 달리 송양은 어학연수차 영국에 머무르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양 역시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과연 송양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번에는 송인혜 씨의 행방을 추적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실종 사건의 주인공인 22살의 여대생 송인혜 양. 취재팀은 먼저 송양이 어학연수 코스를 밟았다는 런던의 서리 대학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원하던 분야를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어학 코스를 다녔던 송양.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 기숙사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 그 기숙사 방문에는 아직도 송인혜 씨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은 대부분 송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송인혜 씨 하면은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좀 되게 좀 밝은 것 같더라고. 활발하고 그리고 평범한 그냥 한국 학생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고 네. 사람들 잘 어울리고 네. 성격 아주 맑고 적극적이고 전혀 평상시에 뭐 고민이 있었다던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대요. 용돈벌이와 영어 회화 경험을 위해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던 송양은 이달의 친절 점원으로 뽑힐 정도로 상냥하고 부지런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She was quite lovely girl, very silent and hard worker. I believe that everybody loved her in the restaurant. We have a lot of good memories with her.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학 코스를 중간에 그만두고 떠났던 지난해 11월. 서리 대학의 학생들은 이 무렵 기숙사를 나간 송양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Can you repeat the story when you last saw her? Last time I saw her, I can't remember when it was. She was, I think she was with a guy, and she did have a suitcase with her. It wasn't a very big suitcase, but it was a suitcase. With the guy, the Asian guy or the... 기억 못하겠대요. Really oh, you can't remember. What he looked like at all, I'm sorry. But, tall or small. If it was, you know, if it was the back. 기숙사를 나온 송양의 새 거처는 바로 이곳. 김 교수 씨가 임대해서 운영하던 월세집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김 교수 씨 집으로 가셨어요? 거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옥스퍼드 스트리트 있는데 네. 거기서 좀 가까운 집인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교수 아저씨였거든요. 어, 원래 그러면 그 전에 알았어요, 김교수 씨를? 언니, 언니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요, 니네 언니가 그 전에 살던 집에 집이요, 교수 아저씨는 집이었거든요. 이미 김규수 씨와 안면이 있었다는 송인혜 양. 새로운 어학 코스와 아르바이트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초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전공. 12월 4일 날이었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 집으로 전화가 왔었나요?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가? 12월 4일 날.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때? 예, 그때 아빠 생일이라 허리띠가 도착을 했어요, 선물. 네, 이내 양이 보낸 거네요. 예. 그래서 그걸 받았다고. 잘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갑자기 연락이 끊겨진 얼마 후 송양의 이름으로 신용카드에 돈이 인출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장소를 바꿔가며 네 차례에 걸쳐 인출된 돈은 하루에 300파운드. 송양에겐 좀처럼 없던 일이었습니다. 기차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두 사건의 진행 형태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이 점에서? 실종이 되고 그 사람들 신용카드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이 실종된 곳이 김규수 씨가 운영하던 두 군데의 숙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성,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한때 두 사건은 마약과 관련되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마약 연루 추측 기사들을 전했는데 그 추측의 바탕에는 수배를 받던 중 보내온 김 씨의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진양에 대해 마약을 소개한 일밖에 없다는 김규수 씨의 이메일의 내용을 그대로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막 한국에서 뭐 언론에서 효정이가 뭐 마약을 했니 어쩌니 저쩌니 뭐 김규수 씨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마약을 했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 없었고요. 뭐 김규수 씨가 그랬다는데 뭐 밤 10시에 어디 가면 마약상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다는데 이틀 다 효정이는 분명히 10시에 집에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이틀 다요? 네. 송양의 경우도 추측과는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 마약 얘기를요. 네. 질서 아저씨한테 듣기 힘들었거든요. 뭐라고요? 그 처음에요. 네. 그 마약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네. 그 오빠가 그러니까 제일 약한 거였나? 그거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한 거를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런 거를... 네. 한두 번은 해본 적 있대요. 김규수 씨가요? 근데 이해 언니는 절대로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절대로, 예. 언니도 겁 같은 것도 많아서 뭐 하면 항상 나한테 뭐 얘기하고 하거든요. 저도 항상 그러니까 거의 비밀이 없게 지내가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요? 결국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터무니없는 상상력이 숨진 진양에게도 사라진 송양에게도 또 다른 상처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시체 부분 결과도 마약을 한 흔적이 전혀 없고 단지 이제 그 up airway obstruction이라고 해가지고 상층 기도 폐쇄증, 그러니까 목을 졸른 흔적은 없지만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 질식을 해서 이제 죽었다고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그거죠. 그래서 다른 뭐 성추행이라든지 마약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결과 아닙니까?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죽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까지 정확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보도해가지고 부모님들 그 가슴을 다시 한번 못 치라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송양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취재팀은 평소 송양이 자주 찾았다는 인근의 한 한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지막으로 본 송양이 김규수 씨와 동행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규수 씨랑
그 송인혜 씨랑 같이 온 거는 기억나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 뒤에는. 12월 달에요? 12월쯤 된 것 같아요. 네. 12월 초? 기억이 잘 안 나겠어요. 뭐 날짜까지는 하도 바쁘니까 또 많은 손님이 드나드니까 모르는데 네. 그것 또 왜 기억하냐면 우리 웨이트레스한테 이제 뭐라고 한번 얘기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웨이트레스가 우리 웨이트레스 아가씨가 불친절하다고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송량의 한 후배는 침낭을 들고 나갔다는 마지막 모습에서 실종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라져야 되는데 그 집에 있던 언니들이 하는 말이 언니가 나가기 전에 이불을 갖고 나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디 가려고 작정하고 나간 거 아닐까요? 그러나 송량의 실종 신고를 한 지미 김 씨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12월 7일 날 제가 이 문자 전문을 보냈어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템즈강 타워 그 옆에 있는 타워 브리지 거기를 집주인 오빠하고 같이 걷고 있다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결국 송량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규수 씨. 송량의 행적은 이곳 타워 브리지에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했던 김규수 씨는 여전히 어떤 증언도 거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말도 안 통하는 영국으로 달려온 송양의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수사 진척 상황을 듣기 위해 무작정 경찰서로 나섰습니다. 김 씨가 영원히 침묵한다면 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 딸에 대한 그 실마리라도 찾고 좀 저기 그 김규수가 좀 그 심경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저희가 있는 동안에 좀 뭐 저기 그 수사하는데 저희 딸을 찾는데 그 협조를 좀 해준다면은 저는 진짜 제발 고맙겠습니다. 진짜 그 눈물로 저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규수한테. 그러면. 송양은 과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가족들의 소망과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을 묻어둔 채 송양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 장의 실종 포스터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피해 학생들 가족들의 비통함이야 이를 데가 없겠지만 한 해 20여만 명에 달하는 유학 연수생들의 가족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이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실종 학생의 행방이 밝혀지고 의혹들이 풀리기를 기대하지만 섣부른 억측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